여러분, 헌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축구나 야구 등의 경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듯이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 등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법을 헌법이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헌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 오지 마! 저리 가!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넌 피부도 까맣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잖아. 우리 엄마가 너랑 놀면 병 걸린다고 했어. 헌법 제11조 1항과 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선 평등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다문화 시대로 큰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과도 같은 인권 침해는 없어져야 하겠죠? 야, 저번 주에 무한도전이 그렇게 재밌었대. 너도 같이 볼래? 그래. 근데 이거 불법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불법 다운로드 안 하냐? 괜찮아.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요.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아, 다 마셔버렸네. 쓰레기통이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다. 근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버리자. 헌법 제35조 1항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보세요. 멋도 살고 환경도 산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헌법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누리고 헌법을 바로 지키는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이 되어요. 알아요 헌법, 지켜요 헌법, 헌법재판소.